모슬봉에서 남쪽 해변까지 동서로 이어진 마을 상모리와 하모리. 이 두 마을은 보통 모슬포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하다. 모슬포는 일제 때 대정면 사무소와 소학교가 옮겨온 후 명실상부한 대정면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4.3 당시에는 일제시대 군사기지였던 대촌병사를 구연대가 사용하면서 모슬포는 토벌대의 핵심 진영이 됐다. 특히 이 지역 인물들이 4.3의 중심 주동자로 나서면서 모슬포 주민들은 4.3의 광풍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4.3 특별법 제정에 따라 희생자 신고가 시작되면서 고춘원 씨의 집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4.3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이 되고 있다. 이 제주도 희생자 이거 한 2만 가까운 사람이 이거 허정하면 반가이 들어간 게 이거. 아 그래서 이제서 그 허재나니까 이렇게 아 복잡된 말이야 이거. 65세 난 이상 난 사람과 당시 철지 않은 사람을 전부 보증해서 이게 허재나니까 이거 상당히 그저 어려운 일인 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시를 기억해줄 보증인들이 이미 고인이 된 경우가 많아 유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슬포의 4.3은 해방 후 항일운동을 했던 좌익 계열 인사들의 중심이 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는 그 일제 때부터 지금 여기 이제 항일투쟁하던 열렬한 사람들이 전부가 좌익계에 들어간 거죠. 누구입니까? 예, 좌익계 들어간 여기는 오대진이, 이신로, 강문세기, 또 강문세기고 김승현 서세민 아니 걸리고 저 두세기 이 사람들이 주동산 거 주게 그 항일 투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거라. 또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직해서 또 그것이 또 조직이 다 되니까 해산당하니까 인민위원회를 또 그것이 조직된 거라. 인민위원회 들어가니까 인민의 산나에 전부 들어가게 된 거지. 그 청년들이 모든 지방들이 그러니까 인민에 들어가서 한 것이 서울 3.1날 폭동 나니까 그 그대로 또 그 산죽들이 또 같이 동족에 대해서 그 넘어가 보니까 당신은 공산주의의 뭐 사상이 아니고 단독전에서 결사반대 하다가 또 건국준비하다가 건국지가 안 되니까 인민위원회가 인민위원회 한 것이 또 죄에 고스란히 넘어가 본 거지. 그 뭐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 선봉자 하는 사람만인데 그 사람들은 주로 또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있어 일본들에. 건국회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도 대한청년단이다 하는 그 단체가 또 구성돼 있고 대한청년단이 건국회에 같이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룩돼 있죠. 그래서 대한청년단하고 해서 서로 이제 대결해서 싸게 되었죠. 그러나 좌익 우익이죠. 우리 이제 이 저 건국회 하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대한청년단으로도 들어가고 건국회에서 이제 좌익 사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죠. 해방되면서 모슬포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어찌로 청년들은 이 우선에 중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중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건전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정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호응을 같이 해서 대정중학교가 제주도에서는 맨 먼저 설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영하 씨를 비롯해서
이도일 씨, 이신호 씨, 이은방 씨, 그 외 몇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모슬포 인민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 중 현재 유일하게 모슬포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운방옹이다. 일제시대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이옹은 모슬포 인민위원회 선전부장과 46년 남로당 대정면책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대중운동으로 증언한다. 그때 사실은 인민위원회는 그 행정조직으로 된 건데 하지만 행정권을 갖다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 교육운동, 선전운동 뭐 이런 그 대중운동으로 되고 말았지요.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은 그 인민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습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봐서 좋을게요. 47년 3.1 기념운동은 대정읍에서도 열렸고 제주시에서의 발포 사건에 대한 분노는 3월 10일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4.3의 도화선이 됐다. 기념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 6천 명 정도 나와서 모일 정도니까 뭐 굉장했지. 그때 그 시위는 없었습니까? 시위 기념식 끝나고 시위가 있었어. 어떻게? 그러게 그 6천 명 전부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청년들만 사실은 그날은 시위하기로 결정이 없었지 시위할 예정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일부 그 청년들이 되게 멋대로 시위를 했지. 격분한 시민들이 예, 시위를 시작하고 그래 가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발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이제 양민들을 뭐 살육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3월 10일 날 전도 전 직장 도청을 비롯한 하여간 학교 기타 일반 직장까지 총파업을 단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총파업이 3월 10일을 기해서 단행된 거죠. 저도 그때 이제 교장도 부재시였고 해서 제가 주로 책임을 져서 지고 있었는데 상부에서 온 지시가 3월 10일 날 그 성명서를 발표해서 파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동의를 얻어서 이제 내가 성명서를 초안하고 발표를 해서 파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성명서를 초안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발표 책임자라고 하는 데서 체포령이 내려져서 당시는 포고령인데 미군 포고령 위반 죄로 제주 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정중학교 교사로 3월 10일 총파업에 참여했던 강다룬 씨는 당시 4.3 주동자 김달삼과 함께 근무했다. 강다룬 씨는 물론 당시 대정중학교 학생과 주민들은 달변가였던 김달삼의 면모를 선명히 기억한다. 그 당시 개교
초기에 썼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승진 씨가 갑자기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여기 지방인들이 원래 이승진 선생도 영랑 고향이 영랑리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있다가 내려와서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채용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데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걸 맡고 있었는데 성격상으로 보면은 아주 쾌활하고 이제 또 말도 잘해서 아주 달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죠. 예, 그 이승시지 선생은 그 당시 이제 국민하고 역사를 우리들이 이제 가르쳐 담당 선생인데 그분이 그 가르치는 것을 우리 보면은 그때 유물사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유물사관도 말라고 그 뭐 병진 법칙 이것도 하고 그 당시 그 저 김인현 3.1운동에 그 3.1운동의 실패 원인 이런 등등을 많이 교수했습니다. 그 응변 아주 달변입니다. 잘했습니다. 빠르고 이렇게 확확 이렇게 그 응변적으로는 그 역시 강의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우리 선생님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뭐 김달삼인가 해가지고 그분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잘 몰랐죠.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달삼입니다. 자 원래 이 세산사건 제주도 총책임자는 저 강문색이라고 합니다. 강문색이 대장군 사람입니다. 원래 애장신업도 공산주의 역할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하다가 이북으로 가가지고 김일성이 해가지고 부하에 가서 장관과장 했어요. 사위입니다. 김달삼이가 아니고 이달삼입니다. 어린 적에 그 사람이 저 대구 가서 그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일본 가서 또 유학 가서 대주고도 나온 사람이지 이게. 그 김달삼에 대한 건 내가 잘 알지. 김달삼이 각 씨가 강영애라고 우리 동생생이라 그 대전골 강문색이 유명한 강문색이 또리 그 김달삼이 각 씨인데 우리 동생이지 강영애가. 강영애가 이제 76 날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달삼에 그 해방되니까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 이 중학교에 교편 잡았지. 교편 잡다가 그 사람이 속권 나니까 속권을 그 사람이 일으킨 거지. 그 서울 3일날 그 무장 폭동을 선동한 건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 선동한 건데. 강다론 씨는 4.3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김달삼이 교사로 재직했는데 3월 10일 총 파업 이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3월 10일 파업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산에서 이제 활동이 시작된 겁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모슬포의 4.3은 바로 그날 48년 4월 3일 폭탄 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4월 3일 4.3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강필생 씨라는 분이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산에 사람들이 이제 반대파의 사람들이 이 집에 수류탄을 투척했는데 그것이 다행히 베개에 맞아서 뛰는 바람에 크게 부상은 안 당했지만은 후에 들으니까 그날 4.3 사건을 위해서 전도적으로 요인 암살이라든가 지서 습격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데서 아마 지금 4.3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대의 첫 공격 대상은 당시 친일 인사로 민심을 샀던 인물이었다. 친일 인사와 횡포를 일삼던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응징을 가했던 무장대는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50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했다. 때문에 미 군정은 50선거를 치르기 위해 시급히 무장대를 진압해야 했고 마침내 군대 진압 출동 명령을 내린다. 당시 도훈의 유일한 군대였던 구연대 김익렬 중령은 경찰과 서청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귀순작전을 추진했고 드디어 4월 28일 부어국민학교에서 무장대 측 책임자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다. 4.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평화 협상에 대해 이운방공은 부정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것은 47년 3.1절 발포 사건 이후 검거돼 징역을 살고 돌아온 후 은둔 생활을 하며 4.3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가 무장대 측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른 것이다. 병무새 가지고 한 1년 살아가지고 3월 한 20일쯤에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내 고향 돌아가서 한 12일 만에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사건이 일어난지도 몰랐지. 그래서 12일 때인데 그 회담 했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꼭 몰랐지. 한 며칠 후에야 그 저 대장면 그 당 아 직원들이 나에게 얘기해 줘서 있었다고. 그래서 알고 그래서 김민열이는 이래 뭐 여러 가지를 썼지만은 나 김민열에 대한 그 반박문도 썼지만 성과가 없었어. 성과 없어. 그런데 김민열이는 얼마나 성과 있은 건 모양으로 이제 그 썼지 발표했지만은 성과가 없었어. 나중에 10월, 11월 이후 그렇게 그 소위 관항지 뭐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한 말을 그 표현대로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만 나 있을 때까지는 그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 그냥 산에 오른 사람들, 산에 오는 사람들하고 서로 죽이고 달고 하는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일반 그 농민들까지 막 피난민들까지 다 죽일 줄이야 이건 상상도 못 해봤어. 이운방공은 4.3 발발 이후 48년 7월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 몇 차례 김달삼과 만났는데 그가 당시 지주를 떠나려 했던 것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마지막 대한 것이 이 바로 이 동역집인데 지금 뜯어버렸지만은 그 동역집이 와가지고 뭐 한 열흘은 아마 살았을 거예요. 공원의 집 맞음. 공원의 집. 공원의 이 밖거리 살아서 와가지고 한 아마 10여일 살았을 거로만. 그러니까 이건 저 문달라가 얘기한 말이지. 문달라가 저쪽으로 들어온 소식을 들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니까 난 괜찮으면 난 모르거든. 근데 우리 사령관은 어디 가서 이렇게 오래 사는고 한 말들이 저 제주도 아지트로부터 전해온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기 와가지고 여러 날 살았는데 근데 한두 번 만나도 별반 얘기한 것이 없어. 지금 기억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그 내 글에 써 있지만 육지로 나가야겠습니다 한 말을 하더구만. 하길래 난 그냥 심장이 넘어가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자네가 육지를 가버리고 되면 이 일은 말하자면 자기가 시작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최후에 만난 때는 그런 정도의 별반 얘기가 없었어.
그리고 어디를 육지를 간다 하는 것도 그냥 말이 그렇지. 가기는 어떻게 가 이렇게 나 생각으로만 그렇게 내 갔어. 이용 자신도 김달삼이 제주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김달삼은 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협대회에 참석했다. 이후 주동의 핵심 인물인 김달삼이 없는 상황에서 4.3은 엄청난 제주도민이 희생되는 유혈 참극으로 치달았다. 11월 이후 모슬포에서도 공방전 속에 희생자가 속출했다. 그 사람도 일제에 아주 그 7.8로 몰려가지고 그 고립 상태 되니까 이 마을이 전부 고위씨가 전부 것만 덩어리인데 그 사람 하나만은 고립되기 때문에 말이야. 붙을 데가 없어. 그 이씨 중에는 아주 열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좌익계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 예전 그 우익계에 들어가서 그 한독당에 들어갔지. 한독당을 조직해서 했는데 한독당들이 몇 사람 없었어 그 당시. 그 한독당은 뭐냐 잘 알 거라기 이승만이를 추측하는 한독당이 주게 그것이 내는데 우여 서삼 사건이 발발되니까 뭐 신변이 위험한 가파도에가 피신한 가파도관 살았지. 가파도관 살면서 일이 안 하다가 집이 조상의 제사날이 돌아오니까 제사불에 또 가파서 나오라가지고 인혁집이 위험한 들어가지 않으니서 원래집이 노미집이 가서 방에 있다가 제사 시간 되니까 가서 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원래집이 온집이 우라는 방에 들어가니 있더니 그때 학살당한 거라. 그때 학살당한 것이 여기서는 꼭 재산을 알아놨다면 그것도 아니고 그때 같이 여기 죽은 것이 저 허성재라고 허장로. 허장로도 그때 하루짝 학살당하고 또 저 요디 보면은 그 저 당전동에 강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관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면소무소에 근무하는데 그 사람도 반도로 몰린데 그 사람 집도 그날 지하까지 습격 들었어. 특히 일제시대 때부터 옥고를 치르며 항일운동을 펼쳤던 이 신호 선생의 억울한 희생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신호 그 양반이 그 저 신변부 때는 말하죠. 이 신호는 아주 가문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도 아주 좀 총명도 하고 덕망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일제시대에 그 사람이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이라 저 광주에 가서 그때 중학교면 이제 외국 유학 나온 사람 더한 거지 대학 나온 사람 더한 거지 그 양반이 아주 덕망 높고 아주 신체도 좋고 상대한 사람이 그 항일투쟁을 앞장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앞장서고 아주 의지가 굳고 덕망이 높아서 지방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역시 좌익계 문제 때가 그 사람은 몸이 좀 병이 있으니까 그 도망을 안 간 여기 그대로 남았대 말이지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여기 처음에 해방되니까 그 사람이 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여기 옛날 그 면장이란 우영화를 그 맹해로 왔죠. 그 양반이 부위원장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내고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가 건국될 찰나에 입법위원 그땐 선거를 아니고 입법위원을 남군에서 선출하니까 그 사람이 거부한 사람이라 나는 이 민주주의장 이 정부에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입법위원까지도 선출되는 양반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거부한 사람인데 그 집에서 그 나오라거나 하는 병 중에 못 나가나 마당에 심어둔 총살 입은 거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만만치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주 솔직한 분이요. 20년 전부터 항일 운동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죽을 때는 그분에도 서삼 일어나는 줄 몰랐지, 고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집에 그냥 주문 묵술 했지, 서삼 때에는. 나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주문 묵술 했다고 안 죽이나, 동네 나쁜 놈들 있어서 손가락질 하면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럼 가만히 앉았다가 죽었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는 삶이야 사람들이. 48년 겨울 살벌한 초토화 작전 속에 모슬포에서는 토벌대에 의한 집단 학살이 벌어졌다. 음력으로
12월 12일. 11월 11일. 음력? 음력 11월 13일. 11월 13일. 저 향사에서 상무리 리미를 전체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다 모여놓으니 고향사라고. 고향사에 난 사람이 이제는 명단을 하여서 이름 부르느냐 나오라고. 나오라고 했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대리라도 본인이 없으면 대리라도 나오라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대리 이 나오니까 이제 대리 이제 그 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 저 죽은 사람 한 50명 되지요. 아무리 사람들 두고 다른 사람도 차에 실려 놓아가지고 여기 앉아 놓고 다 죽었지요. 오후 4시쯤이죠. 4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총살극. 그 희생자들 중에는 살기 위해 도피한 남편 대신 아들 대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많았다. 500명 모였어요. 동서리래? 동서리래 쭉 앉아가지고 쏘았죠. 쏘아서 그 사람들 다 몰사 새겨버렸죠.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아삭했죠. 애먼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놨으니까. 아무 일로 지나가면 여기 보면서 뭐 말을 나누겠죠. 밤에는 무서워서 우리 이 밤에는 이렇게 다니는 거죠. 무서워서 사람 많이 죽여놨으니까 여기 혼자만은 다닐 수가 없어 밤에. 도벌대는 학살의 현장에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집결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계동 앞에 도로변 밭에서 총살이 감행됐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당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총살 현장을 목격한 것뿐입니다. 포승 채우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되게 그 이 지역 주민들이었었는데 뭐 일일이 거리가 좀 다소 멀었고 그래서 알 수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아무튼 이제 총살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독립절 열사날이라 음력으로 맞지. 열사날 오후 3시에 거기서 학살이는데 그 학살은 동기는 뭐이냐? 그것도 한 가지 조선말을 또 가지 간단히 그것만 말하는데 하모리에서 자수를 많이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서장이 이 지방에는 이렇게 좌익사상 빨개들이 많구나. 하무섬 몇백 명이 나왔으니까 상무리가도 이걸 하면 나올 것이라 해서 그 조남수 목사고 김남원이 가서 아무리 그 저 선무 강연을 하고 설득이보다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오라 가니까 이제는 옳지 이놈들 본때를 배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하무리에서 그 세포반 책임자가 조수해가지고 불학책 다 불어불고 그 사람이 목격한 사람 도로파간 사람 다 불어보니까 하물에서만 내가 아는 사람도 20몇 사람이라 이 사람들 하고 상물인 전원 모여가지고 조수를 안 하니까 본떼를 떼내서 그 당시에는 그 김달삼이가 여기서 그 학교 중학교 선생으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집단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덜 쓰던 산에 올라간 사람 한 학석 불러낸 거라 가족 아버지면 아버지 뭐 어머니든지 형님이든지 혼 가정에 한 학생 불러낸 게 12사람 불러낸 거라 12사람 불러내고 또 그 타워에 또 꺾인 사람들 불러드리고 또 다 이 유치장에 수감했던 사람이고 48명을 양육으로 물으면 독립절 열사 날 거기서 48명 학살한 거죠. 그러나 주로 하모리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때. 무장대 측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의 자수로 인해 도벌대에 들어간 명단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그러나
그나마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던 데는 두 사람의 공로가 있었다. 아, 그 마을의 이장, 당시 그 이제 민모단장이, 아, 이 마을의 동향은 다 알아. 이장이면은 다 마을에, 이 우리 마을엔 좌역사상 가진 사람이 80~90% 되는데, 아, 이것이 몽땅 그만 명단이 압수당해 불고 불확실히 다 들어가 불 거니까 이제는 우리 마을 전멸해도 다 죽나. 이제는 젊은 사람 씨앗 남고 마을이 절단하고 풀받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장이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당시 여기 교회에 그 조남수 목사란 양반이 한 1년 전밖에 안 된 양반이야. 얘 목사로 여기 오건데요. 우리도 몰랐어요. 조남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때 조 목사는 교회도 들어 습격 들어오고 집에도 습격 들어가니까 밤에 집에 앉아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에 들어가서 밤도 자고 거기서 살지 견디. 그리고 가니까 그 여기 문영순 서장이라고 이북 출신인데 토벌대장으로 여기 왔다가 지서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양반하고 밤낮 가까이 지내가니까 조목 속 아주 서장 가까운 서이라니까 그걸 난 그 민무단장은 조남수 목사 보고 우리 뭘 이 선량한 이 젊은 사람 다 죽나 뭘 전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걸 당신 책임을 살려달라 살려달라 막 하니까 조남수 목사는 또 이제 서장한테 가서 또 애걸 부글하는 거라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 선량한 사람들 이거 불쌍한 사람 이거 애먹여 죽거든 이걸 살려달라 하더니가는 그 서장이 좋다. 저 당신 다 조수님 데려오라. 이것은 벌써 그 서장이 영단을 딱 내리니까 그 조남수 목사하고 그 민무단장이 리소무술에 전부 집결시켜라. 당시 문형순 모슬포 지서장은 두 사람의 간증에 따라 자수한 사람의 경우 목숨을 보장해 주었다. 때문에 당시로선 살기 위해 무장대에 협력한 것 때문에 이른바 폭도 명단에 들어갔던 200여 명의 주민 중 자수한 이들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민무단에서 한 것이 기초로 해서 경찰에 통과하여 부대에 통과는 다 없어져버렸죠. 뭐. 이젠 말깡하나 이젠 우리 큰소리 치고 뭐 이젠 뭐 따라 토벌도 되니고 뭐 따라다니는데 그때 조선사는 매도 안 맞고 죽지 다니고 아주 희는데 참 그 공로가 지금도 두고두고 아주 참 그 훌륭한 어른들 덕을 많이 봤다 이건디. 모슬포 주민들은 지난 96년 마을의 위기를 구한 조남수 목사와 김남원 당시 민보단장의 공덕비를 세웠다. 1948년 무저년에 이고장에서 무고히 희생된 억울한 영령들이여시오. 두 어른의 노력은 모슬포 청년들의 고귀한 목숨을 구해냈다. 소위 자수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9년 1월 건장한 모슬포 청년 11명이 또다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어디서? 특공대 11명이 이밭에서 죽었습니다. 이곳에서 죽어간 희생자들은 어이없게도 토벌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한 특공대원들이었다. 예, 그 당시 하모리 사람들 중에서 열난 사람인데 한 열대 사람이 특공대가 이제 조직이 돼 가지고 토벌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사실은 죽은 사람은 열난 사람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특공대라고 하니까 좀 활동성도 있고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조직을 해 가지고 토벌 한라산에 같이 토벌들 댕겼는데. 그때 말에 의하면은 이제 그 같이 토벌을 대니까 우리들도 총을 주면은 같이 이제 토벌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 이 원나라고 그 대장입니다. 그분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곳에서 아마 이제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흘째 있다가 열 사람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한 번에 이제 죽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같이 토벌을 내니까 우리들 총을 줘야 이제 그 활발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을 주면은 같이 토벌을 하겠다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니까 자세한 내용이야 저희들이 알겠습니까만은 그때 말이 다 그렇게 났습니다.
특공대가 11명인데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원나 씨입니다. 이거 하모리 출신인데 이원나 그 당시 4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춘 씨가 26세, 이용옥 씨가 25세, 강귀창 씨가 20세, 김택선 씨가 22세, 안진택 씨가 28세, 박행식 씨가 28세, 김희종 씨가 28세. 토벌을 돕는 것이 마을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던 20대의 젊은이들. 하지만 무분별한 과잉 토벌 속에 돌아오는 것은 원통한 죽음이었다. 억울한 죽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무술포는 50년 유교가 터지면서 예비금속된 수많은 주민들이 죽어간 백조일손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순박했던 양민들은 토벌대와 무장대 그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다. 제주도의회 신고실에는 상모리에서 58명, 하모리에서 94명의 희생자가 신고돼 있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증언한다. 이걸 하나 해봐. 나 이거 다 해놔두거라 이거. 경구 상모리만 61명 죽고 하모리에만은 97명 죽었죠. 걔네 내 대정부는 다 여기서 660명이라 대정읍 전체 이거. 촌촌 부랑마다 동네마다 이망 다 이거나 조상? 4.3 주동 세력의 고향이기도 했던 모술포. 그러 위해 모술포 주민들은 4.3의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더욱더 살얼음판 같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당시 순수한 주민들이 바란 것은 그저 해방된 조국에서 모두가 잘 사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상이었고 그것이 죄였다면 그토록 무차별하게 죽을 만큼의 큰 죄였을까.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상은 무엇인가. 글쎄 뭐라고 하면 좋고 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꾀한다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따라간 것 아닌가. 사상이 정의라고 하면은 그네들이 그때 내걸었던 그 슬로건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슬로건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발부 단독정부 수립이 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도모한다는 이것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저 목표가 아니었던가.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같으면 응원경찰들이 무장해제라든지 또 사북청년단들이 기타 우익 단체들이 우익 테러단체들이 해산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난 무장항쟁이라고 그렇게 경의를 하면 어떻고.